지방이 위험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위험한 거예요. 당이요. 그래서 피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아예 치킨은 그나마 좀 추천을 해요. 또 생각보다 의외로 좀 괜찮은 탄수화물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박주성입니다. 네. 일일식을 한 지가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신 저녁은 많이 먹어요. 아침 점심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병원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정신 없으니까 못 먹는 거고, 저녁을 보통 사람이 한 1.5배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원래 야생의 상태는 맞아요. 한 끼 먹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그냥 사냥해서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박수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면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단백질 바 작은 거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그래서 요거와 두유를 좀 사놨어요. 중간중간에 단백질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 중간중간에 먹고 있습니다. 박수 선생님이 얘기해서 바꾼 게 이것도 한 6개월 됐어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단백질이요. 네. 그리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할해서 먹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분해되는 거를 최대한 디펜스를 해라.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 추천드린 거였습니다. 일회식이 탈모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왜요? 일회식이라고 좀 정의하기 좀 그렇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왜냐면은 포도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원래 우리 몸이 그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몸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원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삼식을 하는 거는 계속 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 그 저항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인슐린이. 근데 만약에 당이 계속 안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없죠. 우리 몸에 있는 사이클대로 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자연의 섭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정작용을 되는 거라 보시면 네. 돼요. 그리고 또 플러스 되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살찌지 않는 몸이 돼요. 혈당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간이랑 근육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잉된 거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 살이 찔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계속 소모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좀 적어지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일일식을 하면 확실히 좀 운동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뭐 하면 좋죠. 근데 너무 혹사한 운동은 못할 것 같아. 일단 네.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네. 너무 소모적으로 막 벌크업한 운동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이지만 가장 현대적으로 좋은 시기는 간헐적 단식이 맞아요. 네, 16시간 단식을 일단 정도를 일단 하고 한두 시간에 물빵에서 먹는다. 네. 아니면 그거를 퍼트린다. 네. 저는 퍼트린다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네. 어떻게 퍼트릴까요? 어떻게 퍼트리냐면은 그 탄수화물들을 또 몰아주면 이제 혈당이 확 높아져요. 네네. 그거를. 그런데 탄수화물을 다 나누는 거죠. 탄수화물도 뭐 8시간 안에서 두 번이나 예, 두 번 정도로 보통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한번 먹고 단백질도 나누는 거고. 아, 다 나눠야 돼요? 네, 다 나누는 건데 재미가 없어. 다 똑같아요. 비타민 C도 사실 우리 몸에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먹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네.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000원에 세팅하면 800 먹던가 대충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 먹어야 돼요. 네, 나눠 먹어라. 네.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폭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 다이어트라고 있었잖아요. 고기는 그래. 이만큼 먹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그나마 다이어트에 좀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방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다 배출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를 시키는데 어떤 건 뱉어요. 근데 맞아. 일일식 하면 문제가 폭식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네. 다 못 써요. 그냥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는 날은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되게 뿌듯하다. 막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와 근데 일일식이라도 이건 너무 심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꾸룩꾸룩 하면서 바로 화장실 가. 진짜 금방 그 몸이 많이 못 먹게 만들어놔. 혈당 레벨이 자연적으로 잘 조절이 운동을 되고, 좀 덜 하거나 그래도 좀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잘 조절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성인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병 이런 것들에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탈모도 당연히 좀 더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인 배경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섬투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 이제 섬터에 높거나 그래 그러면은 설사로 나올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에서 우선순위로 하는 타겟팅이 있다. 우리 막 볼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는지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죠. 네.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1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먼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단맛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탄수화물이니까. 그건 그 16시간 간헐적 단식하는 동안요. 네. 아무것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먹는 건가요? 아니면 데 아무것도 안 먹을 걸 권유드려요. 차라리 그러니까 먹는다면 물 정도만 먹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두유는? 두유도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 두유 안에서도 100%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두유를 먹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선생님. 두유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워낙 너무 빡세게 하고 계셔서 네. 그래도 수술을 하시니까 좀 네. 신경 쓰시잖아요. 그 뇌는 그래도 포도당을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멍해져요. 근데 이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까지 처음에 할 때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저녁 되면 저녁을 막 기대하고 있죠. 막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지? 강아지 제일 쉬운 거는 그거예요. 아침 안 먹으면 돼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무것도 네. 안 먹어요. 뭐요? 점심 드시죠. 12시에 네. 먹고 7시 반 먹고 그냥 1시간 보내다고 치면은 네. 8시 종료했다고 치면은 딱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이후로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먹어요. 그나마 좀 배고프면은 그 우리 애기 먹는 그 애들이 저 아이 좋아하는 그 자이리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먹어요. 친구들이나 가족 뭐 식사나 뭐 저는 약속이 없습니다. 왕따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은 보통 토요일 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은 치팅. 토요일 날에 그냥 그런 날은 당연히 치팅데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먹으면 적응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흡수 못해요. 네. 아 어차피 그날 많이 먹어도. 네, 일요일이 항상 치팅데이거든요. 일요일은 그냥 점심부터 먹어요. 네, 상관없어요. 하루 정도는 상관이 없어서. 어차피 친구들 만나 토요일에 만나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먹죠. 네. 친구 보면 저녁 두 끼 먹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네. 저녁 먹고 또 2차 가서 안주 또 먹고 뭐 3차 뭐 세 끼도 먹고. 술 안 드시죠? 술은 잘 안 먹어요. 네. 먹긴 먹는데 조금밖에 안 먹어요. 네. 8시간 동안 막 고지방 막 몸에 안 좋은 음식 피자 치킨 막 이런 거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자는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아예 그냥 뭐 간헐적 단식이든 뭐든 추천하지 않고 치킨은 그나마 좀 추천을 해요. 근데 다만 거기에 있는 튀긴 가루가 좀 그치? 많다고 하면 그걸 좀 벗겨서 먹을 걸 추천드려요. 좀 맛이 좀 덜하게 그러니까 당이 많은 걸 먹으면 어쨌든 안 좋은 거네요. 저는 네. 사실 맘대로 먹거든요. 피자에 치킨을 먹죠? 피자에 치킨까지 다 먹고 결국 지방이 위험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위험한 거예요. 당이요. 흰쌀이랑 그리고 뭐 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안 좋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잘라지기 쉬운 것들, 당으로 이제 쉽게 잘라지기 쉬운 것들, 잡곡, 오트밀. 현미가 왜 좋으냐면은, 같은 쌀인데, 그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식이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흡수율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 처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우리 스파이더맨 그 우리 금을 뿌려지듯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섬유들이. 그러면은 거기 안에 이제 잘 스며들까요? 한 층이 더 막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탄수화물들을 먹어라. 뭐 통밀을 먹건 맛이 없어.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또 생각보다 의외로 좀 괜찮은 탄수화물이 스파게티예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스파게티는 좋아. 생각보다 그 당이 덜 올라요. 진짜? 네. 알았어요. 그나마. 그나마. 네. 개중에 괜찮다. 불량배 중에 좋은. 그쵸. 좀 좋은. 얘는 돈을 안 뺏는 애. 그냥 이렇게 네. 물이 같은 물인데 돈을 안 뺏는 애. 좀 내 기분은 나쁜. 네. 딱 그거예요. 네. 관리를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